자, 이번 영상에서는 도형아 없이 바로 진행하는 드로잉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역시나 머리부터 드로잉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턱에서부터, 머리 중에서도 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은 프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딕풍의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는 캐릭터를 그리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고 사진을 그냥 캐릭터 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드로잉을 한 거예요. 오른쪽 밑에 손 드로잉 영상은 좀 깨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모르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몸통의 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여성 몸통의 크기는 도형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머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양옆폭이죠. 머리카락의 양옆폭보다 약간 더 작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크기의 몸통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성의 몸통을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장신구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디테일해요. 그래서 자료를 항상 보고 그려라, 보고 그려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디테일한 작업 묘사 그리고 현실적인 작업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자료를 보고 그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창작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림에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나고 훨씬 더 현실감이 넘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외곽선과 내곽선의 차이를 분명하게 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외곽선은 보다 선명하고 그리고 보다 진하게 두꺼운 선으로 그리고자 노력을 했다면 내각선은 약간 더 많이 끊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얇고 연하고 뭐 이런 선으로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각선 중에서도 진한 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곽선 중에서도 연한 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외곽선에는 좀 상대적으로 두꺼운 선들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묘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각선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연하고 얇은 선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드로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곽선에서 얇고 연한 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각선에서 두껍고 진한 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화가 안쪽에 있는 선은 연하고 얇기 때문에 내각선이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곽선은 전체적으로 진하고 선명하고 두꺼운 선이 있기 때문에 외곽선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외곽선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천천히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외곽선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